예, 선배님 한 분하고, 예, 서울대학교의 정창익 예, 명예 교수님 모시고서 삼척탄전 일대를 예, 조사를 해서 조선계 하부에는 대석현통의 그 풍천석회암층이라고 있습니다. 이제 그게 예, 아울러 석회암 팀들이 또 조사를 했는데 그 상당히 그 양질의 그 석석이 예, 시멘트 원료로서 당시에는 거의 그 시멘트 공장이 아주 빈약했는데 그걸 원료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, 전부 다 생겨났다고 설립됐다고 보셨습니다. 네. 예, 1976년도부터 예, 정부 출연 연구원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 현병구 소장님이 이제 부임하셨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, 우리나라도 핵연료 자원 핵을 먼저 생각을 아주 간절히 하시던 것 같아요. 특별히 그 저희 연구원의 그 핵연료 자원 조사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예,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할애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 76년도부터 한 10여 년간 예, 줄곧 그 충북 괴산에서부터 예, 저쪽 보은, 대전, 금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광범위한 그 연장이 아주 긴 그런 지역 일대를 예, 소위 그 함우라늄 탄질 전포남 층에 그 배태된 우라늄 예, 품위가 좀 낮긴 합니다만 유수료의 0.035%로 예, 6만 3,200여 메타의 연심도죠. 매장량 1억 1,500만 톤을 예, 확정했습니다. 아쉬움이 있다면 한번 이걸 그 당시에도 성광재련 소위 리칭 시험이랄까요? 예, 그런 걸 일부 해서 옐로우 케이크까지 만들어낸 걸로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후속적인 조치로서 그 사업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갖다가 현실적으로 한번 그 직접 그 산업화 원료로서 연료로서 쓸수 있게 그럼 한번 그 물론 비용은 많이 듭니다.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타당성이 안 맞을지라도 또좀 한번 장래를 위해서 한번 지금 계속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해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젊으신 나이 때 가급적이면 야해지질 조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광산공학 같은 경우에는 예, 현장 예, 경험을 많이 쌓으셨다가 예, 그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예.